안녕하십니까. 네, 열매가 붉은색이 돌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. 이 나무가 팥배나무입니다. 약재로도 중요하고요. 또 나무 수형이 좋고 꽃과 열매가 많이 달리고 아름다워서 정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. 네, 약재로는 이것보다 좀더 붉게 익은 것을 이용하는데요. 원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체의 병증을 치료하는 보익약에 속하는 약재입니다. 이 열매를 수요가라는 한약으로 쓰고요. 봄에 피는 꽃은 완화, 뿌리는 완화근이라는 약재로 씁니다. 꽃은 5월경에 완전히 벌어지지 않은 꽃봉오리를 따고요. 뿌리는 가을부터 캐서 모두 햇볕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. 이 열매를 말려두고 꾸준히 달여 먹으면 혈의 부족을 치료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빈혈과 허약 체질에 좋습니다. 허로 노건, 즉 신체가 허약하고 과로 등으로 만성 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. 이 팥배 열매는 원기 보강에 좋기 때문에 강정의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.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.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데도 효능이 있습니다. 각종 위장질환에 효과가 있고요.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에 열을 내려줍니다. 기침 가래가 심하고 고열로 몸이 안 좋을 때도 약재로 씁니다. 네, 민간요법으로는 빈혈이 있고 신체가 허약해졌을 때이 열매 말린 것150 내지 200g에 물과 막걸리를 넣고 푹 고아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열매를 햇볕에 잘 말려두고 하루에 10g 정도씩 달여 복용하고요. 생열매로 약술과 발효액을 담가 복용해도 좋습니다. 네, 봄에 꽃도 말려서 약재로 쓰는데 몸속에 고인수분을 배출하고 담을 제거하며 가래가 심하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찬 증상, 갈빗대 부분이 결리고 아픈 증상, 가슴과 배에 종양이나 헛배가 부르며 그득한 증상, 식중독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이 팥배나무 뿌리는 각종 염증과 피부병에 좋습니다. 오늘 팥배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